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관심 많으시죠? 오늘은 대한민국 주식 투자를 지배하는 100가지 법칙 중에서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성공을 기원하며 이 10가지 투자 법칙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참고 또 참아 오래 엎드려 있어라.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달콤한 열매를 얻는다. 둘째,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밴드웨건식 매도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심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건실했던 기업이 단기 악재로 인해 주가가 급락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최적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셋째, 사람들은 무리에 속해 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남들과 다른 결정, 본능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 배짱이 필요하다. 넷째, 그래서 더욱 주식시장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공부를 하면서 뉴스에 휘둘리지 않을 굳건한 마음을 얻어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면 그때부터 주식 투자가 즐거워진다. 다섯째, 워런 버핏은 시세창을 보지 말고 사업의 가치 변화를 봐라. 거시경제를 무시하고 개별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수익에 초점을 맞춰라. 시장의 예측을 무시하고 사업을 분석하라 와 같은 격언을 남겼듯이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다. 여섯째, 회사나 주식을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고 사서는 안 된다. 반대 접근은 다수를 따르는 접근만큼이나 어리석다. 필요한 것은 여론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가치 투자는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정작 어려운 부분은 분석 기술이나 계산 방식에 있지 않고 원칙을 지키고 인내하고 판단하는 것에 있다. 여덟 번째, 투자자들이 항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오마하의 현인 버핏일지라도 그것이 인간이다. 버핏도 매수한 주식을 매도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그는 주식을 매우 오랫동안 보유한다. 하지만 약간의 수정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그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아홉 번째, 모든 투자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너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려는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즉, 100%의 수익을 2, 3년 안에 걸쳐서 얻기보다는 2, 3개월 내에 벌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이다. 열 번째, 어떤 주식을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가지고 있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면서 그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주식 투자를 지배하는 10가지 법칙 어떠셨나요? 꼭 명심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